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 마리맘 정원의 주인 마리맘입니다. 제가 며칠 만에 옥상에 올라왔어요. 근데 아휴, 저번 날 조금 추워서 걱정했더니 너무너무 이쁘게 잘 있네요. 오늘은 좀 살만해서 뭘 했을까요?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국민이들 합식에서 이 둥근 화분에 해놨던 아이들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정말 몇천원짜리, 3천원짜리 이런 애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엘콤, 까라솔, 올리브, 방울방울, 오리지널, 주피트, 홍페페, 홍페페, 블루엘프, 트라문타나, 애플미, 아하, 이 꽃 이름을 수미미티, 수미미티, 로우차라고요. 월미니, 석연아, 그,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어요.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면요. 보세요. 유적고기, 여름 내 얼굴을 안 보여주다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어요. 담벼락. 이제 추워질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설이 내리기 전까지 영상 찍는데 너무 옆에서 무슨 공사하는지 시끄러워요. 설이 내리기 전까지 이렇게 담벼락에 올려놓은 거예요. 요새 날씨가 좋아서 마지막 햇빛 샤워 실컷 하라고 추워지기 전에. 그리고 이쪽에도요. 아이고, 쪼꼬미들부터 이렇게 있답니다. 어허, 보세요.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애들은 진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명찰이 빠졌네. 페레독스인데요. 피멍이 이렇게 드는 애인데, 엄청 3,000원. 이거는 아니에요. 페레도트. 이게 페레도트예요. 이게 페레독스. 페레독스, 이거 페레도트. 근데 이거는 예전에 다육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겁니다. 프리티. 이렇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오호호. 옥상에 온 애들은 이런 게 행운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마리맘이 쉴 틈이 없는 게, 여기서 실컷 있었던 애들은 가끔 집으로 데려가고요. 또 집에서 해가 필요한 애들은 또 데리고 나오고요. 이거 레원이랍니다. 을려심. 아우, 예쁘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옆에 로우. 천우엽 번경. 여기 보세요. 아리엘. 요렇게. 아구, 예쁘죠? 다 꼬집어 뜯어놓은. 로즈 법사, 흙 법사, 뭉크. 이거는, 이 염자를 햇빛에, 이건 데리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푸르고, 여기 있던 애는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그건 새빨갑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우와. 구경하세요. 천천히 갈게요. 어지러울까봐. 천천히. 이제 이렇게 담벼락에서 햇빛 샤워를 실컷 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만간 비닐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와. 여기까지 있고요. 이제 제가 일단 올해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정리하고 비닐을 덮고, 저 밑에도 추위에 강한 애들만 하기 위해서 비닐이, 이거 하우스 비닐이라서 두툼한 거예요. 그거를 두 겹으로 지금 쌌답니다. 여기도 있고요. 다 못 올렸어요.
아직도 더 올려야 돼요. 근데 어두워지기 전에 영상 한번 찍으려고 제가 올리지도 이것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또 어디 있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어요. 막 옥상이가. 근데 여기 보세요. 와 예쁘다 니들. 날이 밝았으면 더 예뻤겠다. 그지? 응? 이렇게 생겼답니다. 담벼락이 혹시라도 염려하실까봐 넘어지지 않아요 하고 염려할까봐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묘분 공간이 많이 있어요. 와 예쁘죠? 너무 멋져요. 그냥 저 혼자 멋져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하니 웃깁니다. 이제 여기 빈 공간 여기까지 다 저 못 올린 다육이들을 다 옮길 거예요. 여름에 요거 때문에 깍지로 고생하고 분갈이 하고 날마다 일일 노동을 했는데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깍지랑 전쟁도 엄청나게 치렀어요 제가. 근데 깍지 다 잡아냈잖아요. 깍지로 보낸 애는 몇 개 안 돼요. 다행히 다 살렸어요.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햇빛이 좋은 데 있을까요.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안전하답니다. 또 혹시라도 걱정하실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보면 또 이쪽도 이렇게 안전해요. 여분이 많아서. 그리고 저기는 이 저 아래 저기는 산책로예요. 산책로여가지고 제가 집에서 옥상을 왔다 갔다 할 때 걸어 다니는 산책로라 하기보다는 운동 삼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7km예요. 7km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컨디션 좋은 날은. 근데 재밌어요. 겨울에 눈이 오고 봄에는 꽃을 보고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단풍은 어디 단풍보다 이게 제일 예쁜 단풍인 것 같아요. 아하 이런 맛에 여러분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제가 이렇게 스스로 혼자 뿌듯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와 이렇게 생겼어요. 해는 벌써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갔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시청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안녕.